먼 옛날입니다. 임금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많은 왕자 중에 누구에게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까? 임금님에게는 22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넘겨줄 마땅한 왕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왕자는 똑똑하지만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니지, 욕심이 많으면 임금이 될 수 없어. 둘째 왕자는 착하지만 마음이 약했습니다. 안 돼, 마음이 약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 셋째 왕자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지만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 되지, 안 돼. 머리가 나쁘면은 백성의 놀림감이 되고 말 거야. 왕자 한 명 한 명을 따져보니 마땅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 임금은 똑똑하고 적극적이되 욕심이 없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구해오는 아들에게 나라를 넘겨주자. 임금님은 왕자들을 궁궐로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왕자들아, 너희들 중 한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왕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를 물려준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구해오너라. 그 왕자를 새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 살구꽃이 피는 날까지 구해오너라. 갑작스러운 임금님의 명령에 왕자들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왕자는 서둘러서 강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왕자는 급히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또 어떤 왕자는 눈이 오는 북쪽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16번째 왕자는 리우입니다. 리우 왕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다른 왕자들은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우의 주위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우 왕자는 외톨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걱정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리우 왕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쁜 선녀가 꿈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리우 왕자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선 무엇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리우 왕자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쌀입니다. 그렇습니다. 쌀은 가장 중요한 곡식입니다. 이것으로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드세요. 선녀는 떡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리우 왕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르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리우 왕자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에는 반짝이는 햇빛을 받은 벼이삭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자 벼이삭이 살랑거립니다. 그렇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저것으로 정성스럽게 떡을 빚어보자. 리우 왕자는 손이 까칠해지는 것도 모르고 벼이삭을 훑었습니다. 떡을 만들 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벼이삭을 털고 찧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쌀을 찧었습니다. 곱고 고운 새하얀 쌀을 얻으려면 더욱 정성을 다해 찧어야 합니다. 리우 왕자는 동그란 떡과 네모난 떡을 만들라는 선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동그랗습니다. 하늘을 본따 동그란 떡을 만드세요. 땅은 네모납니다. 땅을
떡을 본따 네모난 떡을 만드세요. 리우 왕자는 동그란 떡과 네모난 떡을 만들 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리우 왕자는 선녀의 말을 잊지 않고 밭으로 갔습니다. 쌀을 지어 깨끗한 나뭇잎으로 싸서 쪄야 합니다.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에서 가장 깨끗하고 넓은 잎을 땄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로 잎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떡 속에 고기를 넣으라 했는데 고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리우 왕자는 닭은 물론 오리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소나 돼지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활을 메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속을 헤맨 끝에 다행히 리우 왕자는 포동포동한 멧돼지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도와준 모양입니다. 리우 왕자는 휘파람을 불며 멧돼지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우 왕자는 멧돼지 고기를 잘게 썰어 여러 가지 콩과 함께 떡 속에 드문드문 예쁘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떡은 푸른 잎으로 곱게 싸고 대나무끈으로 반듯하게 묶었습니다. 동그란 떡은 하늘처럼 둥글고 네모난 떡은 땅처럼 네모나게 쌌습니다. 푸른 잎이 푸른색을 띠며 반짝거렸습니다. 리우 왕자는 아궁이를 만들고 아궁이 위에 커다란 솥을 걸었습니다. 솥 안에 동그란 떡과 네모난 떡을 차곡차곡 쌓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너무 세지도 않게 하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피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궁이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스럽게 떡을 쪘습니다. 살구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모양입니다. 임금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가야 할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리우 왕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빙빙 돌며 기웃거리고 뛰어가던 강아지도 멈춰서 킁킁거립니다. 리우 왕자는 떡을 꺼내어 가지런히 손질을 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임금님에게 바칠 떡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살구꽃이 활짝 핀 궁궐입니다. 왕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궁궐로 모였습니다. 임금님은 왕자들이 바친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았습니다. 음식을 맛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임금님은 화가 난 듯 왕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음식이 없단 말이냐? 리우 왕자는 왕자들이 가져온 진귀한 음식이 퇴짜를 당하는 것을 보고 죄를 지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떡을 뒤로 숨겼습니다. 정말 다른 음식이 없느냐? 임금님이 정말 화가 난 모양입니다. 리우 왕자는 용기를 내어 끈을 풀고 잎사귀를 열어젖혀 떡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잘게 썰어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자들은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임금님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동그란 떡을 집어 맛보았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천천히 맛을 보았습니다. 네모난 떡도 맛보았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에 웃음빛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리우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왕자들처럼 꾸지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그란 떡은 무엇이고 네모난 떡은 무엇이냐? 네,
동그란 떡은 하늘을 뜻하고 네모난 떡은 땅을 뜻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입고 땅의 혜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이런 모양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은 리우 왕자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너야말로 내 뒤를 이을 새 임금이로구나. 리우 왕자가, 아니 리우 임금님이 다스린 나라는 태평스러웠습니다. 착한 마음과 깊은 정성으로 백성을 대하고 슬기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리우 임금님이 가르쳐준 대로 동그란 떡과 네모난 떡을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베푸는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즐거운 명절에는 반드시 동그란 떡과 네모난 떡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리우 임금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떡을 빚고 찝니다. 리우 임금님이 만들었던 그 방식대로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닮은 떡, 그 이름은 반자이와 반쯩이랍니다. 드디어 베트남의 유명한 전통 음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사람들은 외칩니다. 리우 임금님 만세! 반자이 반쯩 최고!